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인 사고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기, 즉 음경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주제의 해외 연구 통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가별 남자의 성기 평균 길이입니다. 측정은 성기에 혈액이 몰리는 발길을 기준으로 진행했으며 하단의 뿌리부터 최상단까지의 평균 길이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다양한 요인들과 성기 길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게 많았었는데요. 결론은 개인의 키, 체질량 지수, 연령 등은 성기의 길이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와는 다르게 2007년 인도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와 약간의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2001년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와 역관계로 증명되어 상호 두 연구가 모순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체질량 지수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40개 이상의 연구 중 2006년 이란 연구에서는 집게 손가락 길이와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성기의 평균 길이에 있어서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국가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잠비아입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잠비아의 남자 평균 길이는 15.78cm입니다.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7cm인데 이는 평균 신장 대비 9.45%의 비중인데요. 잠비아는 주로 해발 1000에서 1500m에 위치해 있는데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위치가 말해주듯 흑인이 인구의 절대다수인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위는 쿠바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서쪽에 위치한 쿠바의 남자 평균 길이는 15.87cm입니다. 쿠바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3cm인데 이는 평균 신장 대비 9.16%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쿠바는 섬나라인데요. 쿠바는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율인 51%가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물라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인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위는 네덜란드입니다.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네덜란드 남자 평균 길이는 15.87cm입니다. 네덜란드는 남자의 평균 신장이 세계 최정상 수준인데요. 184cm가 남자 평균 신장입니다. 남자의 성기는 평균 신장 대비 8.65%인데요. 이는 오늘 상위 탑10 중 유일하게 8%됩니다. 네덜란드는 87%의 인구가 백인인 네덜란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위는 감비아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감비아는 남자 평균 길이가 15.88cm입니다. 감비아는 남성의 평균 신장이 168cm인데요. 이는 평균 신장 대비 9.47%의 비중입니다. 흑인으로 구성된 감비아에는 다양한 종족이 있는데 그중 주요 종족은 42%가 만딩고족, 18%가 풀라니족입니다. 6위는 세네갈입니다. 아프리카 최서단에 위치한 세네갈은 남자의 평균 길이가 15.89cm입니다. 세네갈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5cm인데요. 이는 평균 신장 대비 9.09%입니다. 세네갈도 감비아처럼 다양한 종족이 있는데 월러프족이 43%, 풀라니족이 24%를 차지하며 인구의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아이티입니다. 카리브의 섬나라인 아이티는 남자의 평균 길이가 16.01cm입니다. 아이티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2cm인데요. 이는 평균 신장 대비 9.32%입니다. 국토의 40%는 해발 490m 이상의 고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이며 그 외에 물라토가 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 수단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북부에 위치한 수단 남자의 평균 길이는 16.47cm입니다. 수단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1cm인데 이는 평균 신장 대비 9.63%의 비중입니다. 대부분 해발 330에서 415m의 고원지대이고 수단 서부 지역은 해발 3500m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인구는 흑인이 52%로 과반 이상의 비중이며 아랍인은 39%로 역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볼리비아입니다. 남아메리카 중앙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남자들의 평균 길이가 16.51cm입니다. 남성들의 평균 신장은 168cm인데 전체 평균 신장 대비 9.8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안데스 산맥에 고지되고 반 이상이 삼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구는 케추아족과 메스티소가 각각 30%를 차지하면서 전체 3분의 2에 가까운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카메룬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카메룬은 남자들의 평균 길이가 16.67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평균 신장은 171cm인데 이를 기준으로 전체 평균 신장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9.7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토 전체가 열대 기후대라 연중 고온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흑인인 인구의 구성은 카메룬족이 31%, 적도 반투족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에콰도르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북서부에 위치한 에콰도르는 남자들의 평균 길이가 17.61cm로 가장 길게 조사되었습니다. 남성들의 평균 신장은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167cm에 불과한데 세계에서 가장 길었으며 신장 대비 비중은 유일하게 두 자리인 10.54%를 기록했습니다. 인구는 인디언과 유럽인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전체 3분의 2에 육박하는 65%를 차지하며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